CO2 레이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CO2를 레이저 형태로 아이들 조직에 일정한 강도로 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염증 조직이 더 이상 심하게 염증이 진행되지 않고 섬유화되면서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고양이들은 구내염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구강 안쪽에 단순한 염증이 아니라 볼 내측이랄지 음식을 삼키는 목구멍 입구 쪽에 심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려면 이미 염증이 생긴 조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을 탄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준비가 된 장비입니다.